아, 참, 이것도 보여드릴까? 그거나 해볼까 싶어요. 다음 시나리오는. 다음 게임으로는. 잠깐만. 이게 내부 얼부들려 그러면은, 이게 숨겨진 장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떠 있다가, 이게 나중에 깨다 보면, 게임을 깨다 보면은 뜨는 장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 장군들은 뭘, 어떤 조건으로 깨냐면은, 특정 시나리오에 특정 정본 목표 있잖아요. 그거를 깨면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어떤 장군들은 이제 무쌍모드를 깨면은 나오는 장군들도 그런데, 근데 뭐 한번 쭉 보여드릴 열람만 해드릴게요. 저는 뭐 프리모드는 아니고 그냥 무쌍모드 되는 장군들만 플레이했고요. 총나라는 좋은 관우, 장비, 제갈량, 유비 요렇게가 무쌍모드 가능한 장군들이고, 그 외로 이제 마초, 황충, 위연, 관평, 방통, 월영 요렇게 총몇 명이냐? 11명인가? 그렇게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나라는 총나라가 적네? 오나라는 주유, 육손, 손상향, 감령, 손견 요렇게 다섯이 무쌍 모드고, 요즘에 좀 특이한 게 손견 무쌍 모드가 다른 무쌍 모드들하고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손상향은 하다 보면은 국적이 바뀌고, 손견이 되게 특이합니다. 손견을 꼭 하세요. 무쌍모드 진산5 하는 분들은 손견으로 무쌍모드를 꼭 깨보세요. 할만하고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락되는 장수들은 태사자, 여몽, 황계, 수태, 능통, 손책, 손권, 소교 요렇게 대교가 없는 게참 슬프다. 자, 위나라는 하우돈 완체장군, 하우돈 전위, 사마의 장료, 조조 요렇게 다섯 명이 무쌍 모드 장군들이고, 열리는 장군들은 허저, 하우연, 서황, 장합, 그 다음에 조인, 조비, 견희 요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립 세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선 여포, 요두 사람은 따로 이제 그 무쌍 모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동탁, 원소, 장각 요렇게 있어요.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장각 선생님. 뭐 끝나는 김에 이제 총평하자면 각각의 무쌍 모드들은 특색이 있어요. 여포는 여포 쪽 무쌍 모드들은 정말로 여포의 특색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 시원시원하고 이제 확실하거든. 위나라 쪽 장군들은 사춘기 같아요. 사춘기 편집증 환자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쌍모드 스토리를 그렇게 짜놨더라고. 하우돈은 조조한 데 집착하고요. 전위도 조조한 데 집착하고, 사마이는 반역에 집착하고요. 장료는 무에 집착하고, 조조는 통일에 집착합니다. 항상 뭔가 다 집착하고 있고 편집증적으로 매달려요. 예를 들면은 장합은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허전은 백치입니다. 백치. 서황은 무능하고, 조이는 좀 포스 있긴 한데 무쌍 모드가 없어. 조비는 사이코패스고, 견씨는 사디스트 같아요. 오나라의 경우에는 위나라가 이제 청소년 드라마였다면은, 그러니까 사춘기 드라마였다면은, 오나라는 하이틴 드라마처럼 이게 보여지는데, 주유, 육손, 손상향, 감령 전부 다 하이틴 드라마 같아. 바놀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 나오는 캐릭터 같고요. 감령의 그 억양이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손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쌍 모드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상이하고 손견만 여기서 유일하게 좀 이질적이에요. 하이틴 드라마가 아니거든. 해야치 닮았다. 태사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능통은 감령하고 이게 서로 개이 사랑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관계인 것 같고, 손책은 어린애, 그 다음에 손견도 어린애. 뚫덩어리는 전부 다 하이틴 드라마 같아. 총나라는 난 처음에 정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총나라 무쌍모드는 내가 정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극이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되게 적절한 표현이 있었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더라?
아, 그 내가 뭐라고 그 미션 깨다가 생각난 게 생각나가지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무슨 표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뭐 대하 드라마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소년 만화, 소년 만화 맞아. 그 총나라는 소년 만화 같아요.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 보면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고 어, 마초, 황충, 위연, 광평, 방통, 월영 이렇게 나오고 방통은 좀 이상하고 아무튼 다들 좀 개성이 다들 있고 황충도 좀 한 편집증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에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고 마초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초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 게임에서 나만 그런가? 유독 약하더라고. 제일 뛰어난 무장으로 친다면 역시 여포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좀 손상향이 좀 독보적이었어요. 활 쏘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됐었었는데 이게 레벨 올리고 무기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사기 캐가 없더라. 그렇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장비하고 손견, 장비하고 관우 같은 이런 무장들이 묵직한 한방. 조우는 뭔가 묵직함하고 좀 달랐는데 조우는 신속함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 조우하고 장비하고 관우는 여포의 하위 호환쯤이었고 조온이나 아니면 오나라 장군들은 보통 이제 신속, 빠름 그런 것들을 모토로 하고 그리고 유비하고 조조가 비슷한데 유비, 조조, 욕손이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이쑤시개를 무기로 씁니다. 조조, 욕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유비는 검이 두 개라서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그래도 장비, 관우 등등에 비하면은 훨씬 좀 애매하다. 제갈량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제갈량 사마이가 좀 특이한데 사마이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갈량이 좀 독보적으로 특이해요. 제갈건담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진사하면서. 그 레이저 쏘고 레이저가 확실하게 인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큰 또 효용이 없는 그런 기술이라서 1대1 대결에서는 되게 유용한데요. 1대1이 아니라 이제 진사함은 결국 1대 다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유용하진 않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는 목소리가 참 많이 갈라지시더라. 코에 이 안에 이제 오메가 이버지 회사 아무튼 여기 안에 이제 오메가 패치가 아니고 오메가 뭐였더라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안에 이제 원소의 안티가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요걸로 진산5는 정말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콜 오브 듀티 고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